검은 연기가 자욱한 도심. 방독면을 쓴 조사단원 두 명이 거리를 탐색하고 있다. 아, 이거야 원. 자욱한 검은 연기 때문에 앞이 도통 보이지 않네. 대낮에 이렇게 어둡다니 세상이 미친 것 같습니다. 이게 다 연기 때문이야. 이 끔찍한 검은 연기가 이상 기후를 유발하고 있어. 김 팀장, 어? 뭐 좀 찾았나? 아니요,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. 연기가 발생한 원인이 뭔지 짐작되는 건 없고. 원인은커녕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어? 저게 뭐지? 솔라맨과 펑펑마녀 2, 블랙몬의 역사 첫 번째 이야기.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민 아닐까요? 그런가? 저 선생님 괜찮으십니까? 무슨 일인가? 아직 대피하지 않은 시민인 것 같습니다. 선생님 여기에 계시면 안 됩니다.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고. 뭐야? 아, 왜 그래? 김 팀장! 살려주세요, 제발. 에너지 본부에서 왔지. 네. 하필이면 내 눈에 띄다니. 재수도 없지. 안돼. 어서 오게 솔라맨. 못 본 사이 다크서클이 짙어졌네. 몸이 안 좋은가? 이게 다 박사님이 이른 아침부터 불러서 그런 거예요. 피곤해. 미안하네. 워낙 급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네. 최근 들어 검은 연기가 도시를 뒤덮는 일이 잦아졌다는 소식은 들었지. 그럼요. 미세먼지 같은 독한 검은 연기가 심한 날엔 대피령이 떨어질 정도라 들었습니다. 이상기후도 심해졌다고요. 그래, 이젠 이런 날씨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됐지. 이 도시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말이야.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본부에서 조사단을 보냈는데 전원 실종됐어. 실종이요? 그래, 누군가 우리 단원들을 납치한 것 같아. 검은 연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어떤 악당의 계획적인 테러일 가능성이 높아. 세상에, 그 녀석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까? 실종된 단원이 마지막으로 보내온 영상에 뭔가 잡혔어. 이 자는...